2011년 5월 7일 전라북도 익산에 위치한 원불교 중앙총부. 수많은 제가출가 교도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원불교 역사의 산증인으로 교단의 법통과 종통을 오롯이 받들며 70여 년간 참다운 제자상을 보인 교단의 큰 어른을 떠나보내는 자리였다. 세수 101세, 범납 70년. 일생 동안 무아 봉공의 삶을 살아온 상산 박장식 종사가 열반에 든 것이다.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를 친견한 제자. 70평생을 원불교 안에서 무아 봉공의 삶을 살아왔던 상산 박장식 종사. 그가 종교 안에서 이루고 싶었던 꿈은 무엇이며 또 후진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뜻은 무엇이었을까? 원불교의 98년 역사를 이뤄온 이들이 오늘도 이곳에서 후진들의 추모와 기억 속에 살아가고 있다. 상산 박장식 종사. 한 세기를 살아오며 원불교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그를 지금의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상산 박장식 종사. 그가 태어난 곳은 전북 남원군 수지면 호곡리에 위치한 몽심제라 불리는 고택이다. 한반도가 일제치하에 놓여있던 1911년이었다. 명문가에서 태어났지만 일제치하의 참담한 시대는 누구에게도 녹록치 않았다. 조부 송곡 박주연공은 일제의 탄압으로 병고를 얻어 1910년 열반했고 그 후 일본 경찰의 감시를 피해 8년간 경남 사천으로 옮겨 살아야만 했다. 8살이 되던 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야학에서 한문과 일본어 공부를 하다 13세가 되어서야 남원 공립보통학교에 편입하게 된다. 입학을 하셔서 한글을 배우게 된,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때 대부분 선생님들이 다 일본인 선생님들이어가지고 여러 가지 애로가 많으셨다고, 언어 소통이랄지. 오로지 학업에만 전념해서 보냈던 세월. 명문가의 자제였던 그는 경성 제1고등보통학교를 거쳐 지금의 서울대 법과대학의 전신인 경성법학전문학교를 졸업한 시대의 지식인이었다. 1933년 경성법학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유학길을 떠나려 했지만 만국의 한을 품고 사시던 부친 박해창 공이 58세 일기로 운명하면서 고향으로 돌아와 운수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처음에 남원으로 이사 오셔가지고 인쇄업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는 자동차 운수 사업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일본인에게 합병돼가지고 시대의 지식인이자 사회적으로 남부러울 것 없는 지위를 누렸던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시 신흥 종교였던 원불교에 귀의하게 된 것은 귀한 인연 때문이었다. 박사하시 할머니가 그 집을 교화를 하시기 위해서 수없이 드나드십니다. 수없이 드나드리셔도 눈 하나 깜짝을 안 하시고 안 들으세요. 계속해서 몇 번을 수없이 걸어 드나드시면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기어이 가자고 그러시니까 그러면 내가 한번 그러면 당신 대접으로 아주 정성스럽게 하니까 대접으로 내가 한번 가겠노라고 그렇게 하셔서 이제 그저 한 번만 다녀오고 다시 안 가려고 그리고
송도를 가셨더래요. 가셨는데 대종사님을 뵙고 배웁자 거기에서 참 이 사시오 할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생부님이시다. 보통 회상이 아니다. 그러셔가지고 그 집안이 정선도 할머니가 오시게 되고 그래가지고 내중에는 이 상산먹자니까지 온 집안. 상산 종사가 운명처럼 소태산 대종사를 만난 것은 1938년 1월. 그의 나이 24세 때였다. 어머님을 모시고 익산 총부로 찾아갔던 그날, 그는 환한 미소로 맞이하는 대종사와 마주하게 된다. 어려운 걸음이지만 며칠이라도 선을 놔보아라. 돌아오는 세상은 화학만 가지고는 안 되고 도학과 화학을 아울러 해야 큰 인격을 이루고 낙원 세계를 건설할 수 있다. 운명처럼 만난 소태산 대종사가 그에게 건넨 말이었다. 그 배려에 뜻하지 않게 열흘간 머물며 선을 나게 된 것이 이후 상산 박장식 종사가 이런 대두의 한 길을 가게 한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아주 그냥 그 평민적인 이런 그 소박한 이런 건물 또 생활태도 또 그때 거기 산업부가 있었는데 가서 보니까 그때는 그 뭐 소위 그 일정 아래에서 그 산업을 굉장히 그 권장을 하고 그랬었거든 그때는. 근데 뭐 그 일부 앞서서 뭐든 양계를 하고 또 다른 축산도 하고 또 양잠도 하고 또 이 소채 재배도 하고 뭐 이런 그 어떻게 그 질서정연하게 잘 놓는지 이건 다른 그 종교와는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느냐. 그 생활 가운데 참 이런 종교 생활이라는 것이 다른 데서는 좀 보기 드문 그런 시간인가. 그 대종사님의 그 일동일정 전부 지도하신 것이 내가 여태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너무나 그냥 차이가 있고. 선친 덕분으로 고등교육은 물론이고 경제적으로 풍족한 생활을 누렸지만 정신적 내면 세계의 향상을 꿈꿨던 그는 총부에서 보낸 며칠 동안의 공부로 인생의 새로운 지표를 발견하게 된다. 학교에서는 그래도 1년 지내면 1학년이 2학년 되고 2학년이 3학년 되고 또 이제 차차로 올라가는 이제 이런 무엇인가 좀 나아지는 해가 지낼수록 나아지는 이런 것이 진보가 있는데 이 농촌에 와서 그저 소자기 갖다 주는 것이나 먹고 이렇게 하면 이건 무슨 뜻이 있겠는가. 근데 사람으로서 조금 뭐 무엇인가 좀 향상될 수 있는 이런 것 길이었거나 이런 걸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와서 배웠고 뭐다 그 대중이 하는 것도 대종사님이 그 뭐다 대중을 거느리는 그런 법 또 생활 뭐다 이런 것이 너무나 그 참 이렇게 하면은 우리 한 가정이나 한 사회나 모두가 다 새로운 그 삶의 길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대두의 길을 걷게 할 만큼 감동을 준 것은 바로 월말통신 창간호에 실린 소태산 대종사의 첫 설법, 약자로 강자되는 법문이었다. 상산 박장식 종사가 출가 전 제가 교도로서 처음으로 한 사업은 바로 어머니의 뜻을 따라 남원의 교당을 창설하는 것이었다. 1940년 14칸에 달하는 남원 교당을 착공해 봉불 낙성식을 거행했다. 지방 교당의 봉불 낙성식 중 처음으로 대종사께서 참석한 자리였다. 당시 일본의 탄압은 계속됐는데 경방단을 조직하여 상산 박장식 종사에게 그 책임을 맡기려 했다. 그러나 그 모임에 나가지 않자 일인들에게 문책을 당하는 실마리가 되었다. 그리고 그해 대종사의 권유로 가족들과 함께 총부 생활이 시작되면서 대종사를 모시는 새로운 인생이 열리게 된다.
종불에 와서는 이제 남은 생활을 정리를 하고 그 종부에다가 집을 새로 지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할머니랑 그리 어머니를 이제 그리 모시고 성삼스님 거기서 살으시면서 이제 개인 살림을 했죠. 근데 이제 개인 살림을 하면서는 공사하기가 곤란하다 해갖고는 대종사님께서 직접 그냥 그 친모로 있을 사람, 본 사람은 다 청거해 줘가지고 가정일을 보게, 가정일을 잊어버리고 볼 수 있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셔갖고 정부에서 이제 생활을 했죠. 제가 교도로 대종사를 모시며 총부 생활을 이어갔지만 대가족을 이끄는 가장이었던 그에게 전무 출신으로 출가는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런 그의 복잡한 사정을 알고 있던 대종사의 배려로 전무 출신으로 출가할 수 있었다. 출가 이후 대종사는 그의 성품과 재능을 눈여겨보고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막 출가한 그에게 교단의 중책인 총무부장을 맡겼다. 소태산 대종사는 상산 종사의 천거에 반대하는 이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 사람의 근기가 다 같은 것은 아니다. 시일의 장단만을 논할 수는 없다. 그는 후에 지금보다 더 큰 일을 맡겨도 능히 감당해낼 만한 보물이다. 이러한 대종사의 배려로 상산 종사의 손을 거쳐 나오게 된 일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정전 편찬에 참가했다는 것이다. 뭐 작업하시다가 누구를 부르실 일이 있다든지 하면 그때는 주인종도 없고 전화도 없고 그러니까 조실 문을 확 열으세요. 겨울철 같은 때도 낮에 문을 닫고 있다가 문을 열으시면 여는 소리가 들리거든. 문 열으시고 암도 없는데 그 암도 없느냐 그러세요. 그러면 이제 그 밑에 그러니까 서는 방이니까 우리들이 거기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주로 교감 선생님이 주산종사께서 교감 선생님이 거기 계시어. 이제 뭐 부르셨습니까 하고 나가시거든. 그러면 누구 좀 오라게라. 그러면 너 좀 이리 와라. 이렇게 하셔서 하시는데 주로 그때 상산종사를 많이 찾으셨어. 그리고 왜 그런가 하면 그 정전 편수 관계 가지고 주로 그 많이 일을 시키셨어요. 근데 그걸 보더라도 많이 대종사님을 참 효하시는 분이구나, 많이 도와드리는구나 그런 생각이 예, 그때 그걸 보고도 느꼈고요. 일제치하였던 시절 어렵게 편집을 마친 정전의 출가는 쉽지 않았다. 그러다 주위의 도움으로 마침내 1943년 그토록 염원했던 불교 정전이 나오게 되었다. 1940년 초고를 시작해
4년 만에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이다. 배움과 깨달음을 주셨던 대종사의 곁을 지킬 수 있었던 시간은 10년도 채 되지 못했다. 그때 일체 대종사님 누구 손님 찾아오는 것도 금하고 그리고 또 대종사님께서도 누구를 만나시는 것도 일체 금했어요. 일체 그러지 않게 못하게 그렇게 하고 일체 다 그 관리를 했어요. 누가 하셨는 거니 상산종사님하고 정산종사하고 두 분이 교대해서 했어요. 아주 병원에서 전폭적으로 관병을 책임지신 분이 두 분이요. 두 분이 교대해 가면서 하시니까 그 두 분 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상산종사님은 이제 대외적으로 오는 손님이라든지 이런 분에 대해서 잘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납득하고 해서 이제 가시도록 하고 이제 주로 그 일을 맡으시고 정산종사님은 이제 법통을 이어받으실 분으로서 이제 대내적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교도들이라든지 또는 전무실신들이라든지를 다 이렇게 마음을 잘 하나로 묶고 이렇게 뜻을 같이 하나로 통일하면서 어쨌든 합심으로 대종사님의 병원을 빨리 치유하시도록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정신적 통솔을 주로 하시는 어른이 정산종사셨어요. 생사가 둘이 아닌 이치를 알아서 생사의 자유를 얻으라는 최후의 법문을 내린 이후 병고를 얻은 대종사는 발병 2주 만에 열반에 드시고 말았다. 대종사의 열반으로 원불교가 사라질 것이란 일제의 기대와 달리 큰 스승의 열반 속에서도 정산 종법사의 지도 아래 새 시대의 새 종교로 자리 잡기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시작하였다. 1945년 8월 15일 마침내 한반도의 독립의 그날이 찾아왔다. 광복은 되었지만 나라 정세는 밝지만은 않았고 교단은 고국으로 돌아오는 동포들을 위해 전제 동포 구호 사업에 뛰어들게 된다. 광복 직후 시행했던 주요 사업 중 하나는 바로 교육. 광복 직후는 일제시대에 잊혀졌던 우리말과 우리글, 그리고 우리의 전통과 사상을 이어가는 교육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광복 그 이듬해인 1946년, 전문 교육자 양성기관인 요림학림이 개설됐다. 교단 인재 양성 전문기관의 설립을 뜻하셨지만, 일제의 방해로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하고 열반에 드신 대종사의 유지가 마침내 실현된 것이었다. 초대 유림학림장을 맡게 되면서 상산종사의 교육자로서의 길이 시작된다. 교육의 경험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스승 대종사께서 이루고 싶으셨던 이념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상산종사 그의 뜻이었고 신념이었다.
그러한 그가 세운 학교의 교훈은 바로 진실과 공심. 이를 바탕으로 교육 방침을 세워 새로운 종교 교육의 터전을 이룩하고자 했다. 그리고 원불교는 다양한 학교 법인을 설립하여 종합대학 및 일반 중고등학교와 대안학교들을 통해 국가와 교단 인재 양성에 힘써왔다. 일제 지하의 치욕을 견뎌내고 광복을 맞이했지만 1950년 한국 전쟁이 발발. 또다시 고난은 찾아왔다. 1962년 정산 종법사가 열반하시고 대산 종법사의 시대가 열렸다. 또 한 분의 어른을 여인 그는 더욱 책임감 있는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교단의 행정을 책임지는 교정원장에 부임하게 된 것이다. 1962년부터 1971년까지 10년간 교정원장을 역임했던 그가 가장 공들여 추진했던 사업은 바로 개교 반백년 기념사업이었다. 상산종사는 대산 종법사의 교화 3대 목표인 연원 달기, 교화단 불리기, 연원 교당 만들기와 전교도의 법의 향상 운동을 진행하였고 정산종사 성탑 건립, 충부와 영산성지 확장 및 장업, 교전의 영역과 기념 문총 발간 등 개교 반백년 기념 사업을 차근차근 준비해갔다. 1971년 진리는 하나, 세계도 하나, 인류는 한 가족, 개척하자 이런 세계라는 대회 주제 아래 기념식이 거행되었다. 이를 통해 교세가 두 배 이상 발전하고 호남 지역의 약세 종교에서 한국 6대 종교의 반열에 올라서면서 한국의 원불교로 그 위상이 드러난 날이었다. 1971년 부산 범어사에서 열렸던 한일 불교 친선 세미나를 비롯해 세계 여러 종교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화합하는 자리마다 발표자로 참석을 해왔던 상산종사. 대산 종법사의 뜻을 받들어 종교 화합뿐 아니라 해외 교화의 길을 모색하게 된다. 원불교 해외 교화의 시작은 첫 해외 순교자인 균산 정자선 교무의 개척을 바탕으로 1972년 원산 이재성 교무가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본격화되었다. 캘리포니아 교청으로부터 종교법인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 1974년 4월 원불교 국제수련대회 참석을 위해 상산 종사는 처음으로 미국에 발을 딛게 된다. 1975년 4월 미국 주재 교령으로 뉴욕으로 향했는데 그때 그의 나이 65세였다. 해외 개척 교화자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교도수도 늘어가고 안정된 운영을 하고 있는 해외 교당들. 하지만 처음 상산 종사가 뉴욕행 비행기를 탔을 무렵에는 교당 터를 마련하는 것부터 의식주 해결까지 무엇 하나 어렵지 않은 것이 없었다. 집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드시고 그리고 또 가서 함께 일도 거들으시고 승타원 송영봉 병사님 같은 경우도 함께 고생하시고 그 후로 이어지는 뭐 약산 박성규 교무님이나 김동준 교무님이나 유수일 교무님 이렇게 나가셨던 교무님들께서 이렇게 직접 일을 하셔서 교장을 그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굉장한 그 노고와 수려 그 노고와 수고가 기반이 되어서 오늘날 그 미국 교화의 초석을 이루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뭐 뉴욕에서 모시는데도 넉넉히 않고 그 끈이를 끼우는 것으로 때우는 것으로 이제 만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아무 것을 모르기 때문에 나무집에 직장으로 가가지고. 근데 그 월급을 가지고 맞으면 두월은 모시고 집 세 내고 도무지 안 돼요. 그래가지고는 그 집에서 식품점에 주로 있었거든요. 이제 기한이 지난 것은 내놓지를 못해요. 법적으로요. 그러나 먹는 것에서는 사실은 지장은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얻어다가 냉장고에 채워놓고 그러면은 이 어른이 오늘은 부자 됐네 성훈 선생 그러고 맞으면 말씀을 하시면서 칠순에 가까운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초창기 어려웠던 해외 교당의 안정화를 위해 노력했던
상산종사. 그와 해외 교화에 청춘을 바친 교무들의 노력들은 뉴욕, 시카고, 휴스턴, 하와이에 이르기까지 미국 내에 새로 생겨나는 해외 교당의 기초를 잡고 안정될 수 있는 초석이 되었다. 상산종사님의 역할은 각 교당을 전부 뭐 어디가 하나 생긴 다음에는 가셔서 그 어른이 집을 보시고 그 지역을 살피시고 참 그 내적으로 기도를 하시면서 이 교당 세우는 것을 염원을 하시는 역할을 많이 했어요. 이제 한 번은 시카고가 뉴욕보다 맞으면 조금 일찍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는데 거기 가셔서는 이제 그때 균산 정자선 참 대봉도님께서 오셔가지고 1년 만에 그 맞으면 병환이 나셔서 열반을 하셨어요. 공석이 됐어요. 그 당시에는 교단에서 미국 가라면 죽으러 가라 하는 그 개념을 갖고 있어갖고 아무도 나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른이 거기를 가실 수밖에 없어요. 뉴욕에 계시다가요. 가셔가지고는 맞으면 당신이 손수 밥도 끓여 자시고 또 그 참 그 한국에서 오는 그 학생들이 있다면은 거기 와서 있게 해가지고 진지라도 체류들이 들어오니까 너무 간고한 생활을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참 당신 일생에 그렇게 고생 많이 해보신 시절은 없으시라고 생각이 돼요. 현재 활발하게 운영되면서 해외 지역에서도 그 성과를 인정받고 있는 각 교당들 그리고 제가 출가 교도들의 오랜 염원으로 2011년 미국에 원 다르마 센터를 설립하고 해외 교화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축하합니다. I've been privileged over the last 15 years to have been involved in 대종사님께서 이제 이 어른이 처음에 오셔서 고생하신 것도 결국 대종사님의 교법을 세계화시키고 모든 사람들이 참 교법이 삶이 되도록 하는 것이 아마 목적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잘 키워봐. 그리고 이것이 미국 내 지금 우리가 세우고는 있지만은 이것은 하나의 참 초석으로서 문열이가 될 거고 앞으로 세계를 향해서 그러면 각 나라가 다 있을 거 아니겠어요? 향해서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게끔 이 자리를 잘 지키고 키워나가고 하라 그런 말씀을 하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987년 12년간의 미국 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그는 익산 총분의 중앙 남자 원로 수양원에 상주하며 지냈다. 의자 생활을 많이 하셨어요. 어떤 때는 좀 누워 계시라면은 그냥 나는 앉은 것이 편하다고 그러시면서 의자에 주로 앉아 계셨거든요. 이제 책도 보시고 신문도 보시고 그러시는데 여름에는 여기 욕창도 나시고 그랬어요. 의자만 늘 계셔서 그래서 그냥 의자 생활이 좋아서만 그런 줄 알았더니 한 번은 편찮으셔가지고 그렇게 좀 누워 계시라고
그러니까 좀 편하게 쉬시라고 그러니까 누우는 것이 안 편하세요? 그러니까 누우는 것이 편안하지. 그러지만은 습관 될까 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에 놀랐어요. 이어서 원로 수의단원 퇴임 고유가 있겠습니다. 고유문 낭독은 상산 박장식 중앙단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수의단원 퇴임 고유문. 원기 79년 11월 6일에 저희들은 수의단원 퇴임을 나와 정신재개하였고 삼가 법신부를 사은전에 고백하옵나이다. 저희들은 덕이 부족하고 힘이 미치지 못하였사오나 대종사를 시봉하며 현재의 교세에 이르기까지 상산종사는 스승이자 원로로서 끊임없이 교단에 힘을 실어주고자 했다. 1994년 대산 종법사의 퇴임 이후 대중은 그 뒤를 이을 이는 상산종사라며 그를 추대하려 했었으나 그는 종법사의 자리를 고사했다. 좌상 신종법사께 종법사장과 법장을 전수하시겠습니다. 전수되어 온 우리 회상 법통의 상징입니다. 종법사장을 전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좌산 종법사가 그 뒤를 이었다. 법장을 전수하고 계십니다. 상산 종사와 원로 종사들에게 지도를 받던 사제의 관계였었다. 대산 상저 종법사가 도와줘도 돼요. 그때 건강이 악화되진 않으셨어요. 도와주는데 제일 첫째 연세 때문에 이제 좀 나이가 덜 되신 분이 더 힘있게 교단을 밀고 가야 한다 라고 하는 점에서 양해하신 거거든. 그런데 나는 당신 하는 말이 나는 그 양반보다 연세가 더 많다고요. 양해하시는 그분보다도 연세가 더 많다고요. 그럼 우리 거꾸로 갈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당연히 당신은 그것이 아니다. 그리고 다음 젊은 분으로 해서 교단을 젊게 만들어야 한다. 56세의 새 종법사에게 오체투지로 큰 죄를 올린 84세의 원로 종사. 그의 이러한 행동은 다른 종교에선 찾아볼 수 없는 원불교의 법통과 종통을 이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그때 겨울이요. 춘대요. 춘대 여기 저 원로 저 거시 법원관에서 수의단의 사무실에서 회의실에서 다음 차기 종법사로 좌상에 선출되었다 하는 소문이 왔어. 원로원에. 그때 원로들이 다 여기 있었거든요. 굉장한 관심사 아니오. 교단으로서 중요한 일이고. 그럼 상산종사께서 가자. 그래가지고 앞장서서 같이 가자 해서 그를 모시고 따라갔죠. 그래서 우리만 갔다 온다면 그 땅바닥에서 오체투지 하려는 생각을 우리가 했을런지 몰라요. 그런데 막 들어가자 법원관에서 나오시니 바깥으로 좌산 종업사가 그때 막 수의단에서 당선되셔갖고 막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들어보면 그때 상산종사님 대회로 오는 판이라고 그래요. 그런 게 여기 연락이 되었겠지. 그리고 우리는 나갔다고요. 나가자마자 그 법원관 바깥으로 나오셨다고요. 그러니까 법원관 바깥에서 그냥 자산 종사가 이렇게 당선되셔갖고 나오시니까 우리 원로들이 쭉 그냥 상산종사님 모시고 가는데 제일로 앞에서 그냥 땅바닥으로 대고 오체투지로 하시는 거요. 우리는 늘 어떡해요. 결국 따라서 다 똑같이 원로들이 그 앞에서 땅바닥에다 대고 추운데 오체투지 했잖아요. 그 아름다운 그런 그 법통 대의를 밝히시는 그런 거룩한 일을 그러신 우리 상산 용사께서 거기까지
참 대의를 지켜주시고 대중에게 큰 교훈을 주시고. 지난 2010년 2월 원불교 교단사 최초로 100세 기념전이 열렸다. 대중사를 친견한 제자이자 정전 제작에 참여한 원불교 역사 속에 살아있는 전설, 상산 박장식 종사의 100세를 기념하기 위한 자리였다. 전도 유망한 20대 젊은이에서 70여 년간 묵묵하게 원불교를 이끌어온 그의 100년간의 삶이 공개됐다. 세속 나이로 100세. 한결같은 믿음과 게을리하지 않는 공부와 기도. 수도인으로서 한 세기를 살아온 늘 후진들에게 행동으로 가르침을 주었던 이였다. 상산 박장식 종사가 떠난 지 어느덧 3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어떤 이에겐 책과 사진 속의 어른으로, 어떤 이에겐 가슴 속에 항상 모시고 닮아가고 싶은 어른으로. 지금은 우리 곁에 없지만 사람들의 마음 속에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상산 박장식 종사.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처음에 어려울 때 미국 교화를 출발하시던 당시에 제가 간사로 있었었는데, 그때 그 어려움을 감내하고 가시면서 내가 교단이니까 간다, 교단이 곧 나인 것이여, 이런 말씀을 하셔서 행사를 하셔. 행사를 하시면서 들으니까 아, 좀 앉아서 얘기 좀 들으십시오. 다 듣고 있어. 90이 넘으신 어른도 자립으로 생활하시려고 참 많이 노력하셨어요. 그럴 때가 되는 때는 안 그랬으면 싶은 때도 있어도 그냥 나는 그렇게 사는 습관이 돼서 그래, 그러시거든요. 대학을 나온 사람이다, 내가 무슨 그 법이 높다, 무슨 그런 상이 하나도 없고, 내가 대학 법전을 나온 사람이다, 상도 없고 해가지고 참 무상도인, 상이 없는 그런 도인 생활을 하신. 근데 이제 상당히 정신 그것이가 흐리시고 한때도 저는 잘 안 잊어버리시더라고요. 고생을 같이 하셔서 그런지, 아, 상원 선생 아니요? 그러고 반겨주셨거든요, 원로원에서.
그 유일학님의 경험이 한임장. 그래서 은사로서 우리는 평생, 저는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는 이 형사 용사님도 이렇게 보신 것이 아니라 은사로 보셨습니다.